wonders. Seven wonders. Seven colors. Seven seasons. Destiny. 굉장히 좋아하는데요. 나은 언니에게 고토냐라고 나은 언니 가방엔 항상 고구마랑 토마토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걸 보고 고구마 토마토냐로 고토냐라고 불러줬어요.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제가 지은 별명인데요. 이건 네이핑크를 칭하는 별명이에요. 저희 생각은 그렇지 않지만 주위에서 요정돌이라고 많이 불러주시잖아요. 그리고 저희 팬미팅 때 찍은 사진을 봤는데 전부 그때 되게 날씨가 추워서 담요를 허리에 두르고 있었어요. 그래서 사람들이 담요 보고 되게 귀엽다고 하셨거든요.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담요돌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제가 말개그나 하이개그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언니들한테 맨날 해주면 언니들이 반응이 되게 냉담해요. 근데 전 그런 거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 더 연구하고 계속 찾아서 시간 내서 찾으니까 언니들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말도 되게 말투도 말하는 것도 되게 엉뚱하게 한다고 언니들이 맨날 말해주거든요. 그 에피소드 중에서는 어떤 음식이 아닌 어떤 걸 저희가 먹었는데요. 그것이 언니들은 다 맛없다고 하는데 저는 혼자 건전지 맛 난다고 막 그랬거든요. 그래서 언니들이 그런 비유가 되게 웃기다고 엉뚱하다고 말했어요. 저도 처음에는 이 말을 듣고 이해도 되게 안 되고 내가 노안인가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해봤어요. 들어본 것도 처음이었는데요. 근데 이제는 그게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을 보니까 검색어에도 올라와 있더라고요. 제가 그래서 그 이미지가 저한테 보여져서 사람들이 저를 더 많이 기억해 주시고 더 많이 알아주시니까 그게 되게 신기하고 더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제가 사실 막내 같지 않게 애교가 되게 없거든요. 근데 보여드릴게요. 남주 언니 애교를 따라 해볼게요. 죄송합니다. 이 어떡해. 근데 저도 이걸 고민을 해봤거든요. 가장 잘 챙겨주는 언니가 누군지. 근데 진짜 초롱 언니도 리더 언니니까 진짜 잘 챙겨주시고 보미 언니도 되게 어른스러워요. 어쩔 때는. 근데 보미 언니도 진짜 먹을 거 있으면 챙겨주시고 은지 언니도 조언 진짜 많이 해주시고 유경 언니도 엄청 저 그냥 혼자 떨어져 있으면 되게 잘 챙겨주시거든요. 나은 언니도 뭐 필요한 게 있으면 그냥 저한테 너 이거 필요하냐고 주시고 남주 언니도 배고플 때 맨날 옆에서 뭔가 주세요. 이러면서 언니들 다 진짜 너무 잘 챙겨주셨어. 꼽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언니는 맨날 말할 때 아 역시 어리니까 뭔가 다르구나 말하면서 차이를 벌려놓는데 제가 옛날 가수분들이나 옛날 노래 되게 잘 알거든요. 그런 면에서 저는 세대 차이 전혀 못 느끼는데. 네, 막내라는 그런 명칭 때문에 어리광부리고 철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요. 저는 또 성숙한 막내고 성숙한 모습 되게 많이 있다 보니까 올해는 성숙하고 세련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. 더스타 시청자 여러분, 저 하영이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에이핑크도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저희 후속곡도 나올 예정이니까 다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저희 에이핑크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